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천입니다. 네, 영상에도 몇번 보여드렸다시피 여기 제천에 저희 집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놀러 와서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는 딱 하나 있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번에 장비를 하나 샀습니다. 원래 이렇게 언박싱을 하는 게 아닌데, 이게 언박싱이라고 해요. 언박싱. 박스를 깐다. 아, 개봉박두가 아니고. 그 옛날 단어 안 쓸까? 짜자잔.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거는 이거요. DJI 포켓 2 크리에이티브 콤보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얼마 같아요? 100만 원. 너무 비싸. 60만 원. 66만 원 정품으로 산 거고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DJI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이라든지 하늘에 띄우는 비행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짐벌 카메라라고 해서 보통 카메라를 들면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 카메라를 찍으면 흔들림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다라는 게 안정적으로 영상에서 찍는 거네.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 몰입감이 화면이 흔들리는 순간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화면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66만 원짜리가 되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면 알 거야. 틀리구나. 오늘 그걸 테스트 해보려고 한 거지. 가볼게. 화이팅! 잘했네요, 잘 잡았네. 키스. 쓰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이건 케이스잖아. 케이스 비싸가면 어때? 하여튼 별나. 이 키스. 이게 어떤 이걸 공감하시는 분이 있다고. 케이스도 원래 이게 키스나 많은데 원래. 아이고, 아이, 어떻게 하냐? 땅을 치고 울어야 되겠네. 이거 안 되는 거 뭐야? 그 옆으로 빼야지. 아이, 여기 있잖아. 아유, 무슨 그 칼, 아유. 이게 맞아? 뭐 이래? 이거 이렇게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유, 이거 어떻게 빼, 근데? 아니, 맨 이렇게 돼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는데. 해서 이렇게 안 해야지. 됐다니까. 아휴. 다시 팔긴 글렀다. 예, 팔 생각도 없었지만. 팔라 그랬어? 아니, 원래 이게 항상 해놓고 나중에 내가 다른 모델로 업그레이드 하면은 팔아야 돼. 아, 이것이? 그래서 잘 잘라 했구만. 이게 바로 본체. 아이고. 엄마, 그건 또 뭐야, 이거는? 설명해. 희한하게 생겼네. 그냥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땀이 다 나네. 이게. 짜자잔. 좋다. 뭐요? 설명서에 보고 해야지. 사람들 잡아 빼려 그래. 하지 모르는 마봐. 거 아니야?
배터리 보자. 사출. 조립해야 되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강아지를 빼놔도. 아, 내 맞지, 내 말이. 아유, 내 보니까 딱 여기 눌러야 될것 같다고 보니까. 아이고, 이것도 못 빠졌다. 이건 뭐냐? 앵커패드 됐어 앵커패드 엄마 그래도 뭐냐? 이게 카메라야 아 핸드폰 쳐야겠구나 그러니까 미리 연습해봤어야지. 거기서 찍는 거야? 응, 이게 카메라. 엄마, 그럼 저것도 먹어. 이거 봐봐. 어, 화면이 봐봐. 이거 화면이지. 별일이네. 그럼 우리들이 찍히는 거야, 저거? 아, 아니지. 이거 이렇게 하면 뒤집어져. 엄마, 이 그럼 어떻게 정도가.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보셨죠? 이 뒤에 보면 액정이 조그맣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핸드폰에 연결해서 볼 수도 있고. 아, 그럼 화질이 더 좋다는 거야? 뭔 말이야? 더 안정적으로 찍을 수 있다는 아, 그 흔들림 없이? 왜냐면 우리가 핸드폰 찍다 보면 흔들리잖아. 그런 걸 해주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 비해서 더 비싸네. 가격이. 영상을 보면 다르다니까 그 생각이. 보면 알겠지? 그게 너 파랑개비 같냐? 작용이 안 되는 거 알지 모르겠네. 이거는 마이크. 이건 그거 같다. 산에 가면 전기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 뭐라 그러지, 그거? 아니야. 그거 같아. 그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닌가? 엄청 작다, 생각보다. 너무 작다. 이거 들고 다녀? 이게 카메라라니까? 그래, 이거 들고 다니냐고. 그럼 저건 안 찍어, 이제? 이제 이거 안 찍으려고. 오. 여기다가 레버를 또 샀지. 예, 제가 지금 DJI 동영상을 보고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짜자잔. 이게 드디어 완성품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삼각대요. 이거를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쫙 펼쳐서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고 쓰는 삼각대. 그다음에 이거는 마이크.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를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제 윈드 그거를 윈드 스크린이라서 바람이 불어도 바람 소리가 안 들려. 그치, 저보다. 여기다 이거 있지. 한번 해봐. 꽂아봐. 아, 꽂아 쓰는 거야. 여기다가? 그냥 화장 묻으면 안 되니까 조심하시고 하세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나와? 예. 아, 아직 테스트 안 해봤으니까 해보면 되고. 그렇고, 이거를 이제 쑥. 그거 힘들다. 아니, 내가 불안해서 그래. 뽑으면, 이제 여기에 조그 마이크가 있고, 여기 녹화 버튼, 이거 모드 버튼, 이게 전원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마이크랑 연결된 거. 비포, 네, 이렇게 해서 하고, 제가 오늘은 이걸 테스트를 해보는데, 해볼게요. 여기 안에는 광각렌즈랑, 뭔지 알아요? 광각 넓게 찍히는 거. 이 확장되는 충전 거. 젠더. 이 젠더를 여기에 연결하면 핸드폰을 꽂아서 할수 있어. 이렇게. 이게 작잖아, 완전히. 옆에다? 톡 떨어지면 어떡해? 응. 뭐, 톡 떨어져. 딱 붙여놓으면 안 떨어져. 60만 원짜리가 그러겠습니까, 설마. 이제 오늘 테스트를 해볼게요. 힘들어. 이 언박싱. 아유. 오랜만에 새로운 장비를 하라니까 너무 힘들다. 이 목걸이 뭐야? 이거? 핸드폰. 이거 뭐야? 배터리? 배터리가 다 됐나요? 엄마가 모르시는 건 몰라도 될것 같은데. 아이고, 기술아서 어떡해. 내거 아니거든. 이탈인가? 여기서 빠졌나? 한 번에 면장 들고 다니지. 어떻게 들고 다니냐? 가방에 넣어야지. 그러니까. 가방 하나, 매는 가방 하나 챙겨야겠네. 그치? 이건 또 뭐야? 사연 보자. 예, 아무튼 해봤고요. 저 오랜만에 장비를 세팅하려니까 참 힘드네. 참 힘드네. 어땠어요?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거 영상보다 몇십 배는 좋아져. 이게 화질이 좋나? 화질도 화질인데, 안정감? 그치. 그거 아니라고. 유튜브 영상을 위해서 공원남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잘좀 봐주세요. 아무튼 이제 공원남의 새로운 스타일의 영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올라온 영상들은 뭐 기존에 촬영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주변에 돌아보면서 기록했던 것들이라면 이제는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 고민 좀 해보고 어떻게 담는지, 뭘 담는지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면 해서. 내가 진짜 살다가 이렇게 진짜 무지막지로 깐건 처음. 마음이 아프다. 내가 빨리 지금 가자. 구인사랑 가즈. 왜 이렇게 못했지 내가? 이해 못하겠네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어? 빨리 가자. 다 됐어 이제. 찍어야 돼. 이걸로 찍어야 돼. 이제 이걸 찍을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보시나요? 이 자태가? 어디 보여? 얼마짜리라고? 68만원. 66만원. 아, 이걸 드디어 사는구나.